안녕하세요. 보름쓰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진작가 지인들이 알려주거나 제가 직접 다녀온 월별 꽃출사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2월과 1월은 동백꽃이에요. 제주도가 유명하고 제주 동백수목원을 추천드립니다. 2월부터 3월까지는 매화가 예쁘게 피는 시기입니다. 출사지는 광양의 매화마을입니다. 매화와 함께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역시 벚꽃이죠. 모두들 아시는 창원 군항제와 경주 전역을 추천드립니다. 4월부터 5월까지는 제주의 오라청보리밭과 유채꽃이 유명합니다. 시기만 잘 맞춘다면 두 가지 모두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이 더 있습니다. 5월엔 항매산 철쭉도 정말 예쁘게 피는 시기입니다. 6월은 사람 얼굴보다 큰 수국이 예쁘게 피는 시기입니다. 출사지로는 제주도의 까멜리아 힐 또는 답다니 수국밭이 좋습니다. 7월은 부여서동에서 피는 연꽃이 좋은 출사지입니다. 8월은 백일홍이 빨갛게 핀답니다. 출사지는 담양의 명옥현을 추천드립니다. 9월은 해바라기입니다. 강주 마을의 해바라기 밭에서 예쁜 사진을 남겨보세요. 10월은 정읍의 옥종호 구절초와 민둥산 정상의 억새 군락지가 예쁩니다. 마지막으로 11월은 제주도의 새별 오름에서 갈대와 사진을 찍으면 인생샷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멋진 출사지에 가서 아름다운 사진을 촬영해보세요. 그럼 이만 클로징할게요.